0값으로 되돌려주시고 엔터 하게 되면은 90각도로 서 있었었던 그 좌3가 자, 80프레임에서는 다시 0값으로 자, 이렇게 돌아오게 되죠. 자, 플레이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왔고요. 또 돌아오지요. 자,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면 되고 자, 이번에는 좌3, 우3 자, 우3 영역에 대해서 이제 자, 81번 프레임에서 다시 우3가 나타나야 되죠. 그래서 여기 81번 프레임에서 마우스 오른쪽 페이스 이펙트 해주시고 81번 프레임에서 안 보이는 시점에서 좌표가 보여야 되죠. 좌표가 등장을 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무브 그리고 120프레임까지 끌어주도록 하겠습니다. 120프레임 자 그리고 나서 120프레임에서는 얘가 다시 0값으로 되돌아와야 되니까 각도를 0 여기도 0으로 쳐서 0값으로 되돌려 주시고 자 다시 한번 121번 프레임 지정하고 우퍼를 지정하신 다음에 여기에서 페이스 이펙트 자 그리고 안 보이는 시점에서 자 우5가 나와야 되죠. 여기서 무브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자, 160프레임까지 얘를 끌어서 맞춰주시고, 자, 161프레임에서, 자, 161프레임에서 다시, 자, 161프레임에서 다시 우5가 나와야 되니까, 페이스 이펙트. 자, 그리고, 자, 안 보이는 시점에서 누가 나와야 되냐면은, 자, 좌5까지 다 설정이 되었나요? 좌6이 나와야 되죠. 160프레임. 자, 5에서 안 보이는 시점에서 누가 나와야 되냐면 좌6이 나와야 되죠. 그래서 여기 무브, 자, 끌어서 100, 200프레임까지 자, 맞춰주시고, 자, 여기를 0값으로 되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여기도 0값으로 되돌려, 여기 안 돌렸네요. 이쪽 다시 0값으로. 좌영역에 대해서는 프레임을 늘려주고 0값으로 되돌려주셔야 되겠죠? 플레이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왔구요. 돌아오고 다시 돌아오고 자 돌아오고 다시 돌아오게 되겠죠. 자 설정이 다 되었나요? 자, 이렇게 설정을 맞춰주시고 자 이제는 우리가 뭐를 할 거냐면은 얘가 지금 자동으로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이렇게 자동으로 넘어가죠. 자동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 특정 버튼을 만들어서 그 버튼을 눌렀을 때 넘어가도록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탑을 눌러주시고.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여기 첫 번째 씬에서, 자, 첫 번째 씬을 자,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고요. 여기 위에서부터 이렇게 빨간 줄이 형성이 되도록 첫 번째 씬을, 자, 선택을 해주시고, Add Script, 첫 번째 프레임에서 무비 컨트롤 시키는데, 스탑해라, 멈춰 있어라, 하게 되면, 자, 누르게 되면은 얘가 지금 멈춰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어디에서 멈춰 있어야 되냐면, 40분 프레임에서 다시 멈춰 있어야 되죠. 그래서 40분 프레임을 지정하고 Add Script, 자, Movie Control Stop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 페이지가 넘어가는 순간에서 다시 멈추고요. 자, 그리고 다시 한 페이지가 넘어가는 80프레임 여기에서 다시 Add Script, Movie Control Stop. 그리고 자, 120프레임 여기에서 Add Script, Movie Control Stop 시키고요. 다시 160프레임, Add Script, Movie Control Stop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200프레임에서 다시 Add Script, Movie Control Stop 시켜서, 자, 스탑 시켜주고 플레이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지금은 멈춰있는 상태가 되죠. 자, 그러면 지금 멈춰있는 상태로, 자, 우리 여기에 버튼을 하나 만들어서 이 버튼을 눌렀을 때, 자, 해당 프레임으로 이동하도록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버튼을 만들기 위해서는 자, 툴박스에서 자, 여기 렉탱글 툴을 이용해서 자, 페이지를 눌렀을 때 넘어가도록 설정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자, 그림이 우측에 해당하는 그림이 감싸지도록 자, 이렇게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동 툴 선택하셔서 지금 그려진 그림에서 여기 그 프로퍼스 패널에서
일단은 솔리드 상태로 바꿔서 그림을 색깔로 채워주시고, 자, 색깔을 클릭하셔서 흰색으로 채워주시고 난 다음에, 자, 흰색에 대한 영역을 알파를 지정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이 색깔을 클릭하고 알파를 0으로 지정하고 엔터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투명한 버튼이 하나 만들어지고요. 자, 이 투명한 버튼에 대해서 우리가 액션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웃라인 패널에서 자, 이게 만들어진 그 버튼의 이름을 자, 여기 프로퍼티스 패널에서 버튼이라고 이름을 지정을 해주시고요. 자, 이 버튼에 대해서 우리 그 버튼 무비 클립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자, 버튼을 지정하고 마우스 오른쪽 컨버트 투 버튼으로 자, 이름을 여기 그 컨버트 버튼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 이름이 컨버트 버튼으로 지금 바뀌어 있고요. 이 안쪽으로 자, 버튼에 대한 영역이 설정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버튼으로 지정된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자, 우리 액션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버튼을 지정하고요. 스크립트 패널로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크립트 패널에서 이 버튼에 액션을 실행하기 위해서 Add Script 자, 이벤트를 주는데 자, 버튼에 마우스로 클릭했을 때 자, 프레스라는 것은 이제 마우스로 클릭했을 때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클릭했을 때 어떤 이벤트가 나와야 되냐면 Add Script 무비 컨트롤 시켜야 되죠. 그리고 Go to and Play 자,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되냐면 이제 next frame and play 말하자면은 버튼을 눌렀을 때 다음 프레임에 가서 플레이 해라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next frame and play 그러니까 다음 프레임으로 가서 플레이 해라. 자, 지정을 해 주시고 타겟은 여기 루트로 지정을 하는데 이 루트는 해당 프레임을 이야기합니다. 여기 해당 프레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버튼을 눌렀을 때 해당 그 프레임에서 넥스트 프레임 다음 프레임까지 이동을 해서 플레이해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확인을 하기 위해서 레이아웃 씬으로 들어오신 다음에 자, 플레이를 누르고 자, 여기 버튼으로 투명 버튼으로 씌워진 이 부분을 자, 클릭을 하게 되면은 클릭할 때 자, 여기 타임라인 패널에서 이쪽으로 이동하는 거 보이시죠? 자,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할까요? 자, 스탑을 눌렀다가 다시 플레이. 자, 지금은 여기 있잖아요. 그런데 얘를 이렇게 누르게 되면은 다음 프레임으로 이동해서 여기에서 멈추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되셨죠? 자, 스크립트 패널로 다시 넘어오시고, 자,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자, 여기까지 설정이 다 됐네요. 자, 다시 여기 스탑을 눌러주시고요. 자, 그리고 씬으로 다시 넘어오신 다음에, 플레이를 눌러서 자, 얘를 누르고 다음 프레임까지 왔죠. 다시 한번 누르면 또 넘어가고 다시 한번 누르면 넘어가고 다시 한번 누르면 넘어가고 자, 이렇게 설정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맨 마지막을 눌렀을 때는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오고요. 넘어가고 다시 넘어가고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선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오고 자, 이렇게 설정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아, 우리 설정사항 다 만드신 거예요. 자, 이렇게 다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자, 설정이 다 끝났으면은 이제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일 눌러주시고, 세이브. 자, 여기는, 책장 넘기기 효과라고 지정을 해주시고, 저장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눌러주시고, export, SWF로 저장하고 저장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책장 넘기는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